누군가에게 따스함이 되자며 따뜻한 사람들의 이로운 움직임이 남양주에서 시작됐습니다. 줄여서 남양주시 따사로운 범시민 운동인데요. 나눔으로 훈훈한 현장에 김정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남양주시가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습니다. 낡은 보일러를 드러내고 새 보일러로 바꿉니다. 연탄가스가 잘 빠지도록 굵은 연통도 연결합니다. 반 정도 비어있던 창고엔 연탄 400장을 들여놓습니다. 복지넷과 희망하우스 봉사단,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함께하며 따사로움 운동을 실천합니다. 금년에는 또 겨울이 길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,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. 그래서 12월하고 1월 달두달 동안 집중 나눔의 기간을 정해가지고. 우풍이 있는 거실에는 흰색의 폼블럭을 붙여서 단열 효과를 높입니다.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어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. 따사로움 운동을 통해 이기진 씨네 가족 6명은 겨울나기 걱정을 덜었습니다. 보일러 교체랑 뭐 이렇게 외벽 그 차단해 주신 그것도 그래서 좀 많이 훈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가 좀 어린 아이가 막내가 아직 아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 있었는데. 또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는 가정엔 안전매트가 설치됩니다. 바닥은 물론 벽에도 붙여 부모의 걱정을 덜어줍니다. 이렇게 따사로운 운동은 257가구의 걱정을 덜어줄 계획입니다. 따사로움은 이외에도 2억 9,200만 원을 모금했고 1억 6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접수했습니다. 누군가에게 따스함이 되는 따사로움 범시민 운동은 더 많은 이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.